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반말로 겟레디를 해볼까? 요즘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야식을 진짜 아예 끊었단 말이야. 그래서 밤에 한 8시, 9시 이후에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이 1도 없는데 어제 진짜 내가 새벽에? 아니야, 내가 이걸 말해줄게. 어제 친한 언니가 부산에 놀러 왔어, 날 보러. 근데 내가 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줘야 됐는데 길을 두 번이나 잘못 된 거야. 터널에서 내비가 멈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갔지. 근데 그게 갑자기 막 몇 분 늘어나더니 망했다 싶어가지고 막 진짜 엄청 밟았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한 몇 분 줄었다? 그래서 유턴을 해서 다시 가는데 또 잘못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 언니, 친한 언니 버스 데려다 주는 거를 놓쳤는데, 막차가 이제 밤 11시 버스였는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그 언니가 출근을 해야 돼서 아침 첫 기차를 타고 갔거든? 근데 이게 자면 애매할 것 같아서 우리가 4시까지 안 자고 그냥 홈트하다가 얘기하고 떠들다가 이제 나는 5시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트를 먹었거든. 나는 요거트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먹다 먹으니까 위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너무 아파. 속이 막 쓰려. 어젯밤에 요거트 먹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다니. 어쨌든 간에 겟레디를 찍을 건데 뭔가 이 배경에서 찍는 게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립밤 먼저 바르고, 그리고 오늘은 소연이와 성범이의 2주년! 그래가지고 오늘 메이크업하고 범이 만나서 데이트할 건데 뭐 호텔 예약해놨다고 하는데 범이가 서프라이즈를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내가 토너는 일단 브링그린 패드로 닦아주고 왔고 지금 세럼 먼저 하고, 이거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거는 아까 전에 바르긴 했거든, 오를 때. 근데 되게 얇게 발라가지고 한 번 더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줄게. 오, 나 피부 왜 이렇게 좋지? 쫀쫀해요. 그리고 한율 어린 속 수분 진정 플루이드. 이거를, 요거는 약간 로션 제형인데 보통 로션 제형이 이렇게 가볍지 않고 되게 약간 유분기가 되게 많거든, 내가 썼던 로션 제형은. 근데 얘는 완전 그냥 뭔가 수분크림을 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묽은 수분크림 같은 느낌? 그래서 피부에 흡수도 되게 잘 되고 엄청 순하더라고. 올리브영에서 이제 그 한율 어린 쑥 이거 딱 이 라인의 미스트를 딱 보고 아 이번에는 이걸 써봐야겠다고 사서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 라인이. 그래가지고 이거 로션도 쓰고 있는데 진짜 완전 순해. 너무 순해 진짜. 근데 대신에 많이 건조한 사람들은 이게 좀 수분감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 내가 그래. 그래서 이런, 나는 코 부위 이쪽에 요즘 각질이 좀 많이 떠가지고 이 부위에 좀 나는 좀 수분감이 부족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 재생크림 한 번 더 발라. 크림은 PR4 크림 MD. 요거는 재생크림인데 얘는 병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생크림이거든? 근데 내가 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바르고 나서 피부가 진짜 탄탄해지고 진짜 그냥 피부 자체가 되게 모공이 뭔가 메꿔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모공 사이사이가 메꿔진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건 바를 때 약지로 이렇게 힘을 빼서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서 흡수를 시켜줘야 돼. 어, 나 눈썹 왜 이렇게 많이 자랐니?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기초 케어할 때 눈썹 자라라고 해주는 마사지가 있거든? 이게 이렇게 손가락 4개로 눈썹을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거야. 근데 얼굴에 지금 부어있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마사지도 빼면서 이렇게 올려주고, 오늘 난 예뻐야 된다고. 여기까지 끌어서 내리고 여긴 올려주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눌러주는 게. 나도 이걸 따로 배운 건 아닌데 그냥 딱 눌렀을 때 시원한 부분들 눌러주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린그린 사철수 카밍 약산성 토너 패드 요거를 새로 하나 더 뜯었거든. 이걸로 내가 화장 메이크업이 잘 뜨는 부위에다가 잠깐 동안만 얹어놓고 있을게. 이게 광고를 할 때 언급을 하면 안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못했는데 내가 이거를 원래 패드를 쓰면 약간 붉은기 같은 게 더 도드라진단 말이야.
그 이유가 이제 엠보면 같은 거를 약간 내 피부에 얹었을 때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돼. 그리고 피부에 막 그렇게 밀착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약간 그런 패드 토너로 했을 때 이런 수분감이 좀 많다 싶은 패드는 나는 유분감이 되게 올라와가지고 뾰루지가 오히려 나더라고. 그럼 아픈 뾰루지가. 근데 얘는 딱 보면은 면 진짜 얇고 이 안에 이렇게 짜면 이게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이게 수분감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내가 패드를 원래 재구매해서 사용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인데 이렇게 하고 요거트 먹어야지. 내 아침. 그리고 나한테 살 빼는 거 방법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아직은 식단으로만 빼고 약간 몸무게를 좀 줄여놓고 식단으로 그러고 나서 운동하려고. 그래서 4월달부터는 내 계획이 다 있다. 나 4월달부터 이렇게 PT 다니고 근력을 좀 키운 다음에 필라테스를 할 거야. 필라테스가 보니까 근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봄이랑 2주년이잖아? 1년 때까지는 내가 진짜로 엄청 막 뭔가 막 설레고 막 떨리고 와 1주년 때 뭐하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으면 되지 뭐. 아 오늘 옷 뭐 입지? 호텔 예약해놨다고 했거든? 근데 뭔가 호텔 가가지고 예쁜 사진 찍을 거 생각하면은 이거 파자마도 챙겨봐야겠다. 예쁘지? 이거 파자마 제니베리에서 샀는데 제니베리 제작 파자마인데 내가 약간 생긴 거와 다르게 이런 또 공주공주한 거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메이크업도 그냥 여기 파우치 안에 있는 이걸로 다 메이크업 할 건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골라서 할 거야. 일단 피부부터 해줄게. 이거 블랙 쿠션. 이거 뉴 블랙 쿠션이거든? 컬러는 21N 컬러고.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마스크에 안 묻는 거야. 진짜 여기 코 부분 빼고 1도 안 묻는 거야. 심지어 나 세부리형 마스크 썼는데 세부리형이 원래 여기가 찍히잖아? 와 근데 안 찍혀. 나 지금까지 봤던 쿠션 중에서 이런 쿠션 처음 봤어. 와 얘는 진짜 나는 이 아모레퍼시픽은 너무 사백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모레퍼시픽 주식에 존버하고 있잖아. 갑자기 어쨌든 아 내가 이걸 가까이서 보여줘야겠다. 내가 피부가 약간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이쪽에 이런 옛날에 남아있던 흉 같은 게 있거든? 진짜 이 한 번의 양으로 커버가 다 돼. 그래서 나는 이 쿠션 쓰면 컨실러를 안 쓰거든? 봐봐 대박이야. 그리고 얘가 픽스가 되게 빨라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봐봐 요 모공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런 거 보고 약간 잔흉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비포 애프터 여기다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진짜 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내 피부 결이랑 다를 게 없어. 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얘가 퍼프가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보면 퍼프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지? 요 안에서 약간 적당히 뱉어주면서 좀 양 조절을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좀 입자가 고운 거를 고루고루고루 약간 분포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봐봐 내가 모공을 보여줘야 돼 이거는. 여기 보면 여기 모공 보이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바로 쓰면 묻는데 이렇게 얹고 나서 어느 정도 픽스가 된 다음에 마스크를 쓰면 진짜 안 묻는다니까? 그리고 또 꿀팁이 있다면 나는 여기를 약간 팔레트처럼 활용을 하거든. 처음에 쿠션 쓸 때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여기서 양을 찍어서 여기다가 살짝 덜어내면 이렇게 퍼프에 고루고루 묻게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두드리면 내 피부에 얹었을 때도 좀 균일하게 얹어지거든? 그리고 얘가 약간 바를 때 좀 쿨링감도 들어가지고 되게 시원해. 와. 그리고 이런 좁은 부분은 이렇게 퍼프를 세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고 피부 표현봉. 그리고 이게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약간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마무리가 되거든?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쿠션 끝나자마자는 아니고 약간 픽스를 어느 정도 시켜줘야 좀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돼.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픽스를 해줄게. 나는 쿠션 발라놓고 뭔가 딴짓을 하거든? 더워. 창문 열고 올까? Are you okay?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픽스가 됐으면 파우더를 눈썹에만 해줄 건데 땡로랑 올 아워 세팅 파우더
이런 브러쉬를 되게 야들야들한 브러쉬예요. 여기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 눈썹 부분에 약간 요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눈썹 부분에 해주면서 눈 두덩이 부분도 그냥 같이 이렇게 톡톡톡 얹어줄게요. 그리고 헤어라인이랑 여긴 나중에 유분기 올라오면 안 되니까. 눈썹은 당연히, 어머! 너 왜 존댓말 쓰고 있어? 허 진짜 내가 이렇다니까. 눈썹은 킬브로우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이걸로 그냥 내 눈썹 결을 살려서 약간 그려줄게. 요즘에는 내 눈썹 결을 약간 이렇게 살려 그리는 게 유행인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좀 길면서 얇은 듯한? 눈썹을 그릴 때는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얼른 그려줄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나 이제 이사한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약간 풍수지리? 좀 이런 거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뭔가 어떤 영상에서 말을 하면 좋을지를 맨날 모르겠어가지고, 그동안 말을 못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풍수지리나 약간 집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얘기 진짜 많이 해주고 싶거든? 왜냐면 내가 그걸 좀 잘 믿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면서 이 사는 집마다 영향을 받은 게 되게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사주는 안 믿는데 집터는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이렇게. 그리고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얘로 이렇게 턱부분을 눌러주면서, 그리고 나는 턱이 길기 때문에 턱부분도 아주 열심히 쳐줘야 돼. 나 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턱이 자꾸 자라냐? 옆턱이랑 이렇게 자꾸 자라는 것 같아. 차라리 광대가 있고 턱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약간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이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페리페라 쉐딩이 헤이즐 그레이인데, 내가 봤던 것 중에서 너무 탁하지도 않고 이런 좀 쿨, 웜, 경계 없이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톤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로 먼저 코의 끝에 부분에 조각 라인을 잡아줄 건데, 나도 코가 되게 없는 편이거든? 사람들이 되게 내 콧대가 높은 줄 알더라고. 근데 나도 이게 다 쉐딩이야. 이렇게 콧대를 잡아주면 딱 보이지? 콧대 이렇게 살아나는 거. 그리고 뭔가 내가 부산에 살면서 서울에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졌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원래 일이 없어서 부산으로 온 거거든? 서울에서 이제 일을 안 해도 돼서 부산으로 왔는데 갑자기 일이 엄청 생겨, 서울에. 근데 좋은 거겠지? 근데 교통비가 또 그만큼 드니까. 이렇게 콧대를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입술 밑에 있지, 여기. 여기도 해주고, 인중도 해주고. 그리고 입술을 아이브로우로 한 번 더 약간 라인을 잡아줄 건데, 이 입술 밑에랑 여기 인중, 입술 위에 인중 선이랑 입꼬리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입술이 훨씬 깊어 보이지 지금. 오늘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인증 완료. 이게 약간 웜한 느낌의 립이거든? 이거랑 다른 거랑 이제는 섞어가지고 바를게. 아니 이거 인증 완료가 아니라 입주 완료였네? 어쨌든 간에 얘는 약간 오렌지 레드 컬러거든? 그러면 나는 오늘 요 립 느낌에 맞춰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게. 섀도우 팔레트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데이지. 요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요런 좀 채도가 낮은 음영 계열? 얘가 딱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메이크업 그냥 휘뚜루마뚜루 여러 군데 하기 좋더라고. 여기 세 번째 있는 요 컬러로 눈에 음영을 전체적으로 줄게. 이렇게 눈을 꾹 누르면서 이렇게 해줘야. 아니 브러쉬가 왜 젖어있지? 그래야 이렇게 약간 꼼꼼히 다 발려가지고. 그리고 바를 때 영역을 끝부분에서는 넓혀도 상관이 없는데, 이 위쪽 나는 눈두덩이 위로 올라가면 눈이 엄청 부어보여가지고 딱 이 뒷부분까지만. 그리고 이게
이런 섀도우 음영 같은 거 할 때 이런 소리 좀 이렇게 넓은? 넓으면서 약간 이런 동글 타원형으로 생긴 이런 모양의 브러쉬가 있으면 음영 풀어주기가 되게 좋거든? 그래서 처음에 컬러를 입혀줬으면 이걸로 이제 음영을 이렇게 풀어주면 돼. 싹.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늘이가 똥 쌀 때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네. 그리고 약간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컬러 요거는 약간 쉬머한 느낌이거든? 약간 펄 들어간 느낌? 그래서 이걸로 이 눈꼬리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살짝 주면서 얹어줄게. 이런 계열로 메이크업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그리고 이런 넓은 브러쉬로 계속 이렇게 풀어주면서 해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트윙클파 펄플렉스 글리터 아이 팔레트 헤이 코랄이고 여기서 요거 할 건데 요거는 플래시 존인 것 같아. 요걸로 약간 이렇게 눈두덩이가 심심하니까 눈두덩이 부분에 손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줄게. 오 이거 이쁜데? 나 같은 이제 요런 눈에는 이 눈두덩이 중앙 부분이 음영이 들어가 있으면 눈이 너무 좀 부어 보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펄이 딱 눈을 떴을 때 딱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오게. 그리고 왜? 그리고 요런 총알 브러쉬에도 묻혀가지고 살짝 요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도 깔아줄게. 어, 예쁘다. 얘가 좀 약간 별빛이 이렇게 밤하늘에 떠있는 별. 아, 나 너무 감성적인가?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오랜만에 붓펜으로 그릴 건데 어퓨 본투비 매드프로프 리퀴드 라이너 딥브라운 이걸로 약간 눈꼬리를 최근에는 내가 약간 좀 센케가 되고 싶어가지고 눈꼬리를 계속 올려그렸는데 오늘은 그냥 좀 순해 보이게 그냥 그런 느낌으로 원래 하던 것처럼 그냥 일자로만 그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얘도 점막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냥 이 리퀴드 라이너로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만 딱 중간까지 이렇게 그냥 잘 이어져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그려줄게.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썼던 이 섀도우 팔레트 있잖아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이 진한 브라운이랑 이 바로 밑에 있는 거를 좀 섞어가지고 이 라이너의 좀 경계를 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해줄 건데 그리고 똑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눈 밑에 음영을 줄 건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눈동자 밑부분부터 이렇게 칠해주면서 눈 밑에를 따라서 이렇게 칠해줬잖아. 그러고 나서 눈 밑에를 이렇게 막 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칠해주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약간 쓸어주듯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음영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 여기 또 약간 이렇게 쓸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할 건데 이게 눈이 약간 지금 너무 허전한 게 이 음영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그러거든? 마스카라는 2AN 볼륨 컬링 마스카라 요거. 요게 내가 써본 마스카라들 중에서 뭔가 언더랑 요 위에랑 같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나 속눈썹 펌 있지 않니? 원래 내가 펌 안 된다고 항상 빠꾸를 먹었었거든? 근데 이번에 내가 영양제 진짜 열심히 바르고 갔는데 칭찬받았어. 속눈썹 진짜 탄탄해졌다. 너무 잘 올려주셔가지고 이게 마스카라 잘못 바르면 약간 찍혀. 그래서 조심히 발라야 돼. 이렇게 하고 속눈썹이 뭉친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런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시간이 진짜 빠른 게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만난 적이 없거든? 남자친구를. 다들 알겠지만. 근데 내가 성범이를 진짜 오래 만났어. 근데 내가 성범이를 만날 때쯤이 한창 첫 쌍수를 했을 그 시기란 말이야. 아, 딱 첫 쌍수하고 성범이를 만났어. 그니까 진짜 오래된 거지. 그때가 2년 전인 거지. 벌써 그 시기가. 난 이제 퇴물이야. 그때 완전 그때 내가 완전 한참 막 영상 많이 올리고 열심히 하고 이랬을 텐데 와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 뭔가 그리고 성범이 이제 딱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니까 범이가 완전 내 이상형이 아니었거든? 내 이상형이 절대 아니거든. 나는 되게 뽀얗고 애기 같고 좀 미소년 스타일?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범이는 보면은 그때 당시 이미지도 굉장히 막 까맣고 좀 뭔가 몸 좋고 좀 되게 그냥 듬직한 이미지? 그러니까 되게 그랬었단 말이야. 지금은 물론 듬직하지 않고 잼민이 같아. 근데 그랬었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근데 또 막상 소개는 내가 시켜달라고 했거든. 이게 첫 만남 스토리에서 풀 거긴 한데 처음에 소개시켜달라고 하게 된 계기도 내가 잘생겨서보다는 그때 내가 되게 막 되게 심심해가지고 친구들 이게 친구 인스타를 염탐하고 있었는데 되게 그냥 이게 주변에 언니들이 잘생겼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약간 선동을 잘 당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 내가 소개를 받은 건데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 좀 내 이상형도 아닌 사람이랑 이렇게 오래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사람 일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범이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항상 걔는 만날 때마다 조금씩밖에 한 한두 달 이렇게밖에 못 만나다가 이렇게 오래 만난 게 걔도 내가 처음이래. 여보세요? 준비 다 했어? 솔직하게 얘기해. 머리 하면 돼. 아, 됐어. 그럼 지금 출발할게. 응. 얼른 블러셔야겠다. 그만 떠들고. 블러셔는 요즘 맨날 쓰는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케이크 메이플 진저. 제가 얼굴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광대를 타고 이렇게 둥글리면서 앞쪽으로 칠해줘야 돼.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서 약간 이 광대 부분 이렇게 광대를 넓게 감싸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줘야 돼. 그러면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얼굴보다 확실히 이쪽 얼굴이 조금 더 뭔가 꽉 차 보이고 이게 얼굴이 긴 사람들은 아 나 또 존댓말 했어? 아무튼 얼굴이 긴 사람들은 이 치크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쉐딩도 쉐딩인데 치크할 때 진짜 열심히 해. 이게 내가 이제 얼굴이 길다 보니까 애교살을 조금 강조를 해줘야 좀 더 짧아 보이거든. 그래서 애교살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주고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터만 해주면 끝인데 해주기 전에 코끝에를 조금 더 올려줄게. 이 코끝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콕콕콕 찍으면 이 끝에가 더 짧아지거든.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이라이터면 끝!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거. 이거 글리터 진짜 좋은데 다른 분들도 다 좋다 하더라. 너무 좋아. 이거 약간 내 피부에서 이렇게 막 차오르는 듯한 그런 광채? 코가 길기 때문에 코 끝에다가 하면 코가 진짜 길어 보이거든? 그냥 여기 딱 중간까지 딱 이 부분에만 해줄 거고 끊기는 부분 없이만 그냥 딱 끝에만 안 하고 딱 여기까지만 해준 다음에 탁 해주고 그리고 여기 여기랑 이렇게 그리고 립 한 번 더 발라주고 이러면 끝! 이제 나는 성범이한테 혼나기 전에 얼른 머리하고 옷 입고 올게. 안녕! 짠! 이렇게 옷을 입고 왔어. 옷은 그냥 이렇게 크롭 니트에 이런 치마를 입었거든?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스니커즈 신을 거야. 흰 색깔 스니커즈. 예쁘지? 그러면 나 이제 나가볼게. 범이한테 앞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